안녕.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3월 1일, 일요일이고요. 저는 라디오 대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을, 하나를 꾸준히 하기보다는 펼쳐놓고 막 이것저것 해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라디오 녹화한 지가 좀, 녹화하는 게 아니라 대본을 쓴 지가 좀 됐는데, 다른 이것저것 일들을 해결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10시 45분인데, 아직 라디오 마무리를 못했어요. 오늘은 한 10시 반, 요즘은 늦게 자도 10시 반쯤 일어나려고 해요. 그래서 10시 반에 일어나서 집에서 이것저것 정리하고, 씻고, 로션도 바르고, 머리 잘 만진 다음에, 그래놓고 후드티 입고, 작업실로 와서, 한, 중간에, 딴 길로 새서, 제가 어떻게 오냐면, 집에서 작업실까지, 경의선 숲길 맨 끝에서부터 끝까지예요. 그래서 그냥 쭉, 경의선 숲길을 쭉 따라서 같이 걸어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예쁜 카페도 되게 많고, 옷가게나 이런 것도 되게 많고, 그래서 오늘 잠깐 딴 길로 샜다가 한 3시, 2시 반 이쯤 작업실 와서 지금 10시 반, 요 정도까지 계속 이것저것 일을 하고 있습니다. 퀘스천 오브 마치를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작년에 하려다가 대차게 실패한 프로젝트인데, 브이로그 토버라는 그런 브이로그 진행 방식에 좀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브이로그토버는 10월 한달 동안 하는 건데, 그게 이제 할로윈을 위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한달 동안 내가 할로윈을 어떻게 준비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매일매일 찍는 브이로그인데, 저는 이제 제 생일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매일매일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매일매일 어떤 고민,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것 같아요. 아, 여기는 제새 작업실입니다. 들어온 지는 한달 됐고, 이제 요번 달 월세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 문이 있잖아요? 요 안쪽에 조그만 방이 있고, 이렇게 나름 넓은 작업실입니다. 예전 작업실은, 이렇게 팔 벌리면은 닿았어요. 아, 그래. 조금 컸어. 요거보다 조금 컸어. 아무튼 되게 좋은 곳에 살다가 어떻게 좀 큰맘 먹고 이사를 와봤습니다. 늘 여기가 아마 주로 배경이 될 거예요. 사실 이런 브이로그 관련된 영상들은 집에서 누워서 찍어야 재밌는데, 그런 것도 종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해볼 주제는 난 어떨 때 힘들어 하는가? 힘들어할 때 어떤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제가 지금 되게 힘들거든요. 힘들다고 말할 수 있게 된게 정말 얼마 안 됐어요. 사람들은 다 각자 되게 힘들게 살잖아요. 자기들만의 고민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제 고민을 말하지 않았어요. 남들이 나보다 더 힘들 수도 있고. 말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것들도 많으니까. 그냥 제가 혼자 가지고 살았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힘들다고 생각 못했어요. 더 힘든 일도 많은데 이 정도가 힘든 일일까? 라고 생각해서 스스로를 좀 자책하는 편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힘들면 힘들다고 말을 하고, 말을 함으로써 나 스스로, 아, 내가 지금 상황이 힘들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예상치 못하게 하는 행동, 위험해 보이는 것들, 이런 게다 내가 지금 힘들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구나. 라고 좀 생각해서 대처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앨범 준비하면서부터 힘들다는 얘기를 좀할줄 알게 된것 같아요. 요즘은 왜 힘드냐면, 늘뭐 사람 일이 힘들죠. 정확히 뭐 때문에 힘든지 얘기하는 건또 그렇게까지 효과적인 것 같진 않고, 저는 되게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어떤 일이나 뭐 상황을 정리하거나 조정하는 데 있어서 좀 빠릿빠릿한 편이에요. 잘한다고 생각해요, 스스로는. 그래서 제가 이만큼 하니까 남들도 다 이만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만큼 하지 않지? 특히 저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좋아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일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이 사람도 이 일을 좋아해서 하고 있는 거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좋아하는데 이만큼을 안 한다는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이해를 잘 못해요. 저만큼 열심히 하자는 사람들을. 뭐 다른 분도 그렇겠죠. 저를 보고 이만큼 하시는 분들은 쟤는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열심히 이만큼밖에 안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도 뭐 여러 방면에서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대치가 늘 어떤 사람한테서 실망감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거는 약간 그런 거죠. 저 혼자 기대하고 저 혼자 실망하는 그런 느낌이 강한데 늘 제가 뭔가로 힘들어하면 가장 힘든 게 보통 그런 거예요. 뭐 돈이 없고 이런 거는 단순하잖아요. 돈 없으면 벌어야죠. 안 쓰면 되고. 뭐 그게 어려운 거는 아니니까. 근데 사실 요즘 코로나나 이런 상황들도 저를 좀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모로 정신적으로 좀 힘든 상황인 듯합니다. 어떨 때 힘들어하는 거.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내가 기대했던 만큼의 어떤 기대했던 만큼의 대단한 사람이 아닐 때 제가 예상했던 것들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 유난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한테 실망하는 건 이제 뭐 일상이죠. 매일이죠, 매일. 아침에 잘못 일어나는 것부터 아유, 네가 그렇지 뭐 이렇게 되니까요. 뭐 그거는 이제 힘든 일은 아니고 정신적으로 힘들 때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우선 폭식을 하게 됩니다. 이거 고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다시 도져서 좀 슬펐어요. 보통 폭식을, 그래도 좀 패턴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폭식할 때는 먹고 싶은 게 생각이 안 나는데, 뭐가 막 미칠 듯이, 뭐, 이따 먹어야겠는 거예요. 보통 이건 약간 탄수화물 딸릴 때 많더라고요. 그러면, 돈은 없으니까 싼 과자 같은 거 사다가 마구마구 먹거든요? 그럼 속이 되게 안 좋아져요. 그래서 탄산음료 같은 게 먹고 싶어지고, 그걸 또막 먹다 보면 사실 초콜릿 뭐 이런 게 먹고 싶어지고, 뭐 그런 식으로 하루가 그렇게 되면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뭐가 먹고 싶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요번에는 그렇게는 아니었고 보상받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맛있는 어떤 좋은 음식으로.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이게 먹고 싶다, 저게 먹고 싶다 뭐 이런 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런 걸 조금씩 먹었습니다. 제가 요즘 그런 비주얼 작업 때문에 조금 음식 조절을 해가지고 그게 갑자기 터졌던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제 오늘 되게 위험하게 뭔가를 먹으려고 해서 스스로 조심히 좀 다스려 봤습니다. 이게 가장 큰 습관인 것 같아요. 제가 힘들 때 나오는 습관은. 그리고 사람들한테 많이 매달려요. 요즘 하는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저는 제가 일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깔끔하게 하자. 돈도 그렇고, 어떤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을 잘 하려고 부족함 없이 누가 손대거나 도와주지 않아도 될 만큼 한 사람의 역할을 충분히 하자라고 생각하고 일을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는 일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야 뭐 비교도 못할 정도로 전문가이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정말 열심히 제 일을 도와주시는 분들도 참 많고, 그래서 아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어떨 때는 나한테 너무 과분한 사람들이다 생각도 하는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아질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볼수 있는 거죠. 근데 저를 좀 빨리 알아차려 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근데 좀 그래요. 어떤 사람을 잘 몰라요. 제가 정말 관심 가지고 이 사람 이성적으로든 좀 친해지고 싶고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눈치도 좀 빠르고 뭔가를 해주려고 노력하는데 그렇지 않은 때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잘 캐치를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번에 힘들어하면서 또 조금씩 티를 내요. 뭐 SNS라던가 아니면 공연 같은 데 가서 티내려고 찡찡대는 건 아니지만
저 요즘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아요. 이런 멘트라던가, 선곡도 좀 그런 식으로 하고,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같이 나누는 게 저한테도 좋고, 애써서 웃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공연이 만들어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티를 덜 냈나? 알아주는? 옆에 있어주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약간, 내가 앞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을 주변에 두고 싶은지, 정말 사람들이 내 옆에 내가 힘들거나 좀 지쳐있을 때 눈치채주길 바란다면, 나도 사람들을 조금 더 자관절하고, 옆에 있어주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이번에도 새삼했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 저는 일단 먹는 게 제일 심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좀 병적으로 먹고,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저는 이게 병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지금 상태가 좋지 않아서 어떤 그런 열이 나고 뭐 이런 것처럼 증상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구나를 알고 있으니까, 잘 다듬을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자꾸 올라와요. 그렇고, 좀 숨이 가빠져요. 원래는 숨을 이렇게 깊게 쉬었다면 그렇게 못 쉬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 정도? 그거랑 집중 잘 못하고. 그래서 계속 유튜브도 길게 못 봐요. 짧게 한 2, 3분 보고 재미없으면 넘기고, 막 넷플릭스 이런 것도 열어놓고, 에피소드 뭐 5분, 6분 이것도 한 번에 못 보고, 막 짧게 끊어서 바로 넘기고, 재미없네,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놓고는 책도 못 읽고, 뭣도 못 하고. 하여간, 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내가 노력한다고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특히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는 제가 노력한다고 공연 일정을 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것들에는 좀 빨리 떨쳐내고, 어떤 저는 이제 일이 잘못되면은 제가 그런 비용 부담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 생각지도 못하게 큰 돈이 나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 저는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살가슴이어가지고 돈을 팍팍 잘못 써요. 이렇게 웃기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좀 이게 겁먹을 게 아니라 웃긴 거라는 걸 알겠네요. 분명히 나랑 같이 작업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고, 내가 이만큼 투자했을 때이 이상의 결과물들이 나올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리고 이미 상황이 어차피 써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미 이게 다 이렇게 공중분해된 상황이 이 경우들에 맞닥뜨리면 내가 막 불안해하고 고민하는 게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나도 잘 알고 있는데, 사람 마음이란 게또 그렇잖아요. 이걸 내가 어떻게 벌었는지, 이거 안 날렸으면 내가 뭘할수 있었는지, 이런 지적거림과 후회가 나니까 불안해지는 것들이 저를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고 있어요. 또 금방 지나가겠죠? 그리고 제가 10대, 그리고 20대 초반에 힘들었다고 느꼈던 것들이, 지금의 내가 보기에는 견딜만한 어떤 일이었던 것처럼, 저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지금 힘들어하는 게 그렇게까지 힘들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잘알 거예요. 이뭐 브이로그 아니고 캐스터 마 제가 끝날 때쯤만 해도 제가 되게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위로는 미래 저에게 맡기고 오늘의 저는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캐스터 오브 마치를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오늘처럼 영상 켜고 간단하게 제가 오늘 무슨 일을 했는지, 오늘 몇월 며칠이고 지금 몇 시고 오늘은 무슨 일을 했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이제 본문, 그 질문에 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오늘 추천하고 싶은 노래를 들려드릴 거. 오늘 추천하고 싶은 노래를 하나 추천을 할 거예요. 잠깐 한 10초 정도 들려드릴게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패션 마치 진행할 건데,
내가 힘들 때 듣는 노래. 나 힘들 때 무슨 노래 듣지? 제가 힘들 때 듣는 노래를 하나 들려드릴까 해요. 저는 몇번 인터뷰에서도 얘기했고 매번 말하다시피 아이돌 음악을 좋아합니다. 막 정말 음악적으로 아, 이 노래 너무 잘 만든 것 같아. 이거라기보다는 아, 돈을 이만큼 써서 각 분야의 전문가가 이렇게 모여서 한 개에 집중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멋있는데? 이런 쪽으로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되게 상반되게 저는 우울할 때, 힘들 때 슬픈 노래 들으면 더 힘들거든요. 진짜 막 케이크 이런 거 사다 놓고 막 우울한 거기에 혼자 심취해가지고 막 계속 이렇게 퍼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좀 닥치고 신나는 노래, 단순하고 신나는 노래를 들어요. 그게 보통 걸그룹들 노래들이 많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전 타이틀곡이나 이런 것보다는 걸그룹 그런 수록곡들을 좋아해요. 오늘은 러블리즈의 삼각형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가사가 되게 좋아요. 그런 삼각관계에 관한 노래인데 내 친구가 좋아하는 애를 나도 좋아하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내 입장에서는 친구가 더 소중한 거죠.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그래서 가사가 뭐냐면 그 사람을 네가 좋아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 순간부터 모서리에 선 것만 같아. 라는 가사가 있어요. 모서리에 선 것만 같아라는 가사 너무 귀엽고 좋은 단어 같습니다. 발랄해요. 러블리즈가 특유의 사용하시는 그런 특유의 약간 뿅뿅 걸린 사운드? 게임에 들어가는 그런 사운드 같은 게잘 들어가 있고, 다들 목소리가 되게 예쁘셔가지고 이런 뭐랄까 발랄한 노래를 잘 살리는 좋은 노래입니다. 전 힘들 때 발랄한 노래를 들으면서 내가 정확히 뭘 먹고 싶은지 열심히 고민을 해봅니다. 그러고 그거를 맛있게 하는 집에 가서 그냥 맛있게 그걸 먹고 빨리 다음 일을 하려고 해요. 혼자서 으쌰으쌰도 많이 해요. 아, 괜찮아. 울지 마. 잘할 수 있어. 왜 울어, 왜? 이런 거를 혼자서 많이 합니다. 어쨌거나 힘든 거는 다가왔고, 그거를 이겨내려면 최대한 빨리 이겨내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일이 힘든 만큼 내가 거기에 빠져있을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인정을 하되 빨리빨리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좀 우울한 얘기를 하게 됐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내일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3월 한달 내내 잘 부탁드려 볼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